와, 여름이라 정말 날씨가 덥네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 꼭 찾아드리는 굿빌라TV 정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양주 옥정 신도시 내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의 단독주택은요, 1, 2,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평수는 73평의 넓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옥정 신도시 하면 많은 아파트 단지가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우리 현장 인근으로도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조금만 도보를 이용하시면 대형 마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 걸음으로 도보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학교 보내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이렇게 넓게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2대 이상씩은 넉넉하게 대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바로 만나보러 가실게요. 오늘의 우리 집 전실 공간은요,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앞쪽으로는 먼지턱도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집 전실 공간 신발장 공간이 정말 넉넉한데요, 왼쪽에 키 큰 장 4칸, 오른쪽에도 똑같이 키 큰 장 4칸, 총 8칸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신발 많으셔도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중문도 대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홈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정말 넓네요. 오늘의 우리 집 바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 집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실 들어오면 꺾어지는 구조라 사생활 보호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와, 바로 넓은 거실 공간이 펼쳐져 있는데 사이즈 정말 좋죠? 반대편으로 연결 잡아드리면 넓은 주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정말 사이즈 넉넉하고요. 우리 집 1층 같은 경우에는 생활 공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은 없고요. 이쪽에 계단 보시죠? 계단을 통해서 2층, 3층 침실 공간, 주거 공간을 가실 수가 있고, 안쪽 좀 더 들어가면 이쪽에는 이제 게스트 화장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 앞쪽에는 이렇게 건식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실 들어오면 제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템버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포인트가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죠? 우리 집 가족 사진 큼직하게 걸어놓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는 이렇게 하부 수납장을 짜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뭐 자동차 키라든지 순서 독재 이런 거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일괄소등 스위치도 전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실내 공간 들어오면요, 바로 넓은 거실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 개방성은 정말 좋고요. 와, 우리 집 거실 공간 사이즈 정말 좋죠. 층고도 개방감 좋게 우물형 천정 시공되어 있는데요, 층고 높이만 2m60, 우리 집 거실 폭은 무려 4720이나 돼요. 거실 전면 창도 통창으로 되어 있고 윈도우 시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외벽 두께가 두껍다는 얘긴데요. 창호도 안정성이 되어진 시스템 창호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모기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우리 집 아트 공간은 충분히 100인치 TV 설치가 가능하겠죠. 벽체는 따뜻한 느낌의 템버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4인용 소파를 갖다 놨는데 이 소파 자리는 넉넉하게 6인용 소파, 대형 소파 다 들어갑니다. 4760, 정말 넓죠? 소파와 벽체에도 외부 환기창을 이렇게 와이드로 넣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천정 중앙에는 이렇게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우리 집은요,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거실과 주방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시원하거든요. 거실 주방을 이렇게 하부장 공간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거실 공간은 정말 넓습니다.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러도 다 매립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주방 공간 보실게요. 스탁 옆쪽으로도 환기창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는데, 주방창도 시공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6인용 식탁이 작아 보일 정도로 우리 집 식탁 공간 넉넉하거든요. 8인용 식탁 갖다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대면형의 아일랜드 식탁 공간은 조리대 공간을 이용하시면 딱 좋고요. 사각대용 싱크볼과 수전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후드도 대면형이에요. 그리고 밑에 쪽에는 인덕션 3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어머님들이 가족분들이나 TV를 보시면서 요리하거나 설거지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집은요, 이렇게 동선도 좋습니다. 뒤만 돌아서도
편안하게 여기도 보조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공간 빠지면 안 되겠죠. 뒤쪽으로 해서 널찍널찍하게 수납장 공간 한쪽 벽면에 가득 채웠습니다. 광파업은 빌트인 들어가 있고요. 비스코프 가전 라인도 옵션으로 저희가 쏩니다. 반대쪽 공간에는 다용도실 공간인데 여기는 보조 주방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부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는데 부족한 수납 공간 상하 부정으로 더 설치를 해드렸고요. 시스템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공간도 환기창과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대용량 사이즈 충분히 들어갑니다. 다용도실 공간 앞쪽에는 동선 좋게 손님이 오시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 화장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굳이 화장실까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건식 세면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등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공간이 빠졌기 때문에 안쪽에 욕실 공간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부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서 편하게 샤워하시면 되시고요. 샤워실을 나오면 완벽하게 건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요. 비대형 변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워터건까지 깔끔하게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네요. 계단실 밑쪽에는 항상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보통인데요. 집에 있는 잠빈들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넉넉한 사이즈 만들어져 있어요. 울집 계단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2층에 울집 침실 공간 가보실게요. 와, 계단을 올라왔는데 침실 공간도 작지가 않아요. 보통 복층이면은 이 복도 공간이 되게 작게 설치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2층의 울집 복도 공간 정말 널찍널찍하고요. 제 뒤쪽에 있는 이 벽체 공간도 포인트로 템바보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만나보실 침실은 울집 3번방 보실게요. 울집은요 방들 사이즈가 정말 다 넉넉한데요. 창가 자리 3m, 벽체 자리도 3100. 근데 울집 3번방에는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도 되게 좋죠. 아이들로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이외의 공간에는 침대와 책상 자유롭게 편안하게 배치하시면 되시고요. 와이드한 환기창은 시스템창으로 널찍하게 시공되었고요. 밑에 쪽에는 윈도우 시트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각방마다 우리 집은 시스템 에어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닥도 원목 느낌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는데 집이 정말 따뜻하고 넓어 보이고 튼튼해 보여요. 집 정말 좋죠? 거기다가 각방마다 개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각방 온도 조절까지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우리 집 2번방이에요. 우리 집 2번방도 사이즈 정말 넉넉한데요. 창가 자리는 3150, 벽체 자리도 넉넉해요. 2800. 우리 집 2번방에도 이렇게 널찍한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주실 경우에 침대와 책상 자유롭게 배치하시면 되시겠죠. 2번방, 3번방 다 보셨는데요. 동선 좋게 여기는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이거든요. 와,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 정말 좋네요. 1층처럼 세면대 공간을 이렇게 건식 공간으로 나눠놨어요. 샤워를 하실 게 아니라면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세면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뭐 목욕용품 뿐만 아니라 화장용품도 놓고 바로 어머님들이 거울 보시면서 화장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요 샤워실인데요. 샤워기는 통합 샤워기로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넓은 욕조 공간까지 우리 집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욕실 공간을 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여닫이 주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온전한 우리 집 1번방 안방 공간이거든요. 와, 우리 집 1번방 정말 좋은데요. 여기는 완벽한 침실 공간, 여기는 부부 욕실 공간, 그리고 이쪽에는 정말 넓은 드레스 공간까지 정말 완벽한 우리 집 1번방인데요. 우리 집 1번방 사이즈 정말 넉넉합니다. 창가 자리만 무려 3200, 벽체 자리는요 4300이나 나와요. 널찍널찍하게 대형 침대 놓으시고 한쪽 벽면에는 뭐 TV 벽걸이 놓으셔도 되고요.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이 반대쪽 공간은 조그맣게 서재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티테이블 놓고 두 분이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집 부부욕실 보실게요. 와, 우리 집은요 세면대 공간을 이렇게 건식으로 다 외부에 빼놨기 때문에 정말 편의성이 돋보이는데 이 공간도 편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겠죠? 부부욕실 공간이라고 이렇게 샤워부스 설치하지 말한 법 없잖아요. 우리 집 공간 정말 넓게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샤워기도 넉넉하게 통합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쪽 공간에는 워터건과 비대형 변기, 벽걸 수납장까지 세컨욕실도 퍼플렉트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 우리 집 1번방은요 개인적으로 정말 탐이 나는데요. 다음은 우리 집 드레스룸 공간 보실게요.
와, 우리 집 드레스룸. 와, 이건 정말 방이에요, 방. 사이즈 정말 높죠? 집에 있는 옷들, 뭐, 추나추동복 다 넉넉하게 수납하고도 남는 공간인데요. 그리고 이 넓은 드레스룸 공간에 우리 집은 에어드레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전시 제품이냐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옵션으로 이 에어드레스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파우더장까지 우리 집은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퍼펙트한 우리 집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1번 방 다 보셨는데요. 이 복도를 나오면요, 여기에 월패드와 볼로 컨트롤러가 되어 있고, 주거 공간이 2층에는 침실 공간만 있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 공간도 2층에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 공간 다 보셨고요. 이번엔 3층 우리 집 다락방 공간이에요. 와, 우리 집 다락방 공간 정말 좋은데요. 층고도 정말 높고요. 그리고 우리 집 다락방 공간도 사이즈가 정말 넓기 때문에 충분히 방 하나 더 만드실 수 있고요. 이 넉넉한 수납 공간 보이시나요? 반대쪽으로도 수납장 공간 많이 짜드렸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저거까지 폭도 6,720, 거의 7m나 되죠? 다락방 공간에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공간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조주방 없으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조주방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조그맣게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요. 컴포터블 인버터 여기다가 설치하시면 간단하게 라면도 끓여 드실 수 있겠죠. 화분 수납장 공간 만들어 놨고요. 실제로 놀 수 있는 공간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공간 정말 좋네요. 단독주택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공간인데 테라스 공간이죠. 우리 집 테라스 공간도 정말 좋아요. 와, 우리 집 테라스 공간 어떠세요? 정말 스몰게 잘 나왔죠. 바베큐 파티 가능하고요. 스몰 카페 가능하고요. 아이들 조그맣게 풀장 만들어 놔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은 옥정 신도시 내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원, 마트, 편의시설 다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는 산세권이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오늘의 우리 집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 잘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 양주시 옥정동 옥정 신도시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집은요, 1층부터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맨 위쪽에는 테라스 공간도 널찍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주거 공간인 침실 공간도 사이즈 널찍널찍하게 다 나와 있고, 수납 공간도 전혀 부족함이 없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1층에 지금 보이시는 이 거실과 주방 공간도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대형 마트 인접해 있고요. 편의시설 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정말 넉넉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늘의 집 분양 금액은 7억대 후반 금액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금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3억 이상 있으시면 오늘의 집 입주가 가능하시니까 이 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오늘의 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